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 탐나의 봄. 지방 상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영화를 보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관객들.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영화 어떠셨나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또 무엇이 잘못됐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귀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세대들은 이 영화를 꼭 좀 봐서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우리 보여지는 진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 언론에서 매체되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그 깊이 있는 속사정을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게 더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동성교회에서도 상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영 전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4.3 사건은 5월 10일 날 국회 연설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가 서기 위해서 국회의원 처음 뽑는 선거 명령 앞에 북에서 지령을 내려서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령을 받고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북으로 가버린 김달삼이는 가면서 이덕구라고 하는 인물을 그 2대 사령관을 삼았더니 그 사람은 한 일이 제주인민민주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밑에 싫다. 우리 정부와 함께 인민민주공화국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겠다. 제주도를 별도로 그렇게 하여서 이게 사상 사건이 진행됩니다. 민주화 운동일까요? 민주화 운동일까요? 자, 이게 역사입니다. 확인하시고 우리들 앞으로 우리나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날의 역사 잘 가르치고 올바른 역사 속에 우리나라 굳건히 서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희생자들 하나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막 그 모든 원인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되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4.3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제주도에 살면서 들었던 제주 4.3과 사실은 다르잖아요. 네,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 군부에서 정치전권에서 다 그런 일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남로당이 했던 것과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그 4.3 사건을 벌였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